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몰래 봤던 적이 있거든요. 그분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모든 남자들이 다 저를 좋아할 줄 아는 남자였어요. 근데 저는 어쨌든 모든 걸 다 오픈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내 폰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. 근데 제가 야, 내 폰 좀 볼래? 이럴 순 없잖아. 한번 봐봐. 그러면 마치 문자 다 지운 느낌이야. 클리어하고 보여준 느낌. 이제 어느 날 저 몰래 폰을 본 거예요. 이실 직고를 하더라고요. 나 사실은 네 핸드폰 봤다. 이때까지 너를 의심한 거 너무 미안하다면서. 그러고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진 거죠. 저는 그러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. 이런 사람은 서로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이제 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지.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핸드폰 주세요. 네, 네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랍에서 다른 핸드폰 여섯 개 막 여섯 개가 나와 있어 막 말투도 달라.